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려 성령을 보내사 죄악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초청 가운데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찬양이 사라지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고린도 전서와 그 말씀을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열납될 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너희가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하나님 주신 한 마음과 우리 한 입에서 찬양과 불평이 함께 쏟아져 나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것은요, 공동체의 죄에 대한 고백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세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열 가지의 재앙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출애굽을 경험한 출애굽 세대죠.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또 뭔지 아십니까? 마라의 쓴 물 사건이에요. 애굽의 종 되었던 곳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 놓았더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안정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한 입에서 찬송과 불평이 두 물이 함께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있죠. 은혜를 잊게 되면 찬양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더 찬양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비근한 예로 대한민국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광야와 같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스템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 안타까운 것은 주의 기이한 일, 주의 크신 인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땅만 바라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이 말도 안 되는 출산율은요, 찬양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나타나는 아주 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라에 쓴 물 사건처럼 찬양보다는 그저 불평과 불만만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라에 쓴 물을 어떻게 하셨나요? 물이 달게 하시어 시원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에 이르게 하십니다. 엘림이 어떤 곳인가요?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출산율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또 다른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인들 중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를 이탈하는 지표예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의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저도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때는 상처도 받고요, 시험도 당하고요,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심정이요, 무슨 마음인지 잘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찬양이 아닌 그저 불평과 불만만 쏟아놓으며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 봐야 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레스게도 갔고 디도도 갔고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환경에서도 불평을 하며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누가,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달으며 주의 인자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의 첫 마디가 할렐루야예요. 이 시의 마지막 한마디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에 이어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포합니다. 왜요?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는 헤세드,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과 함께 짝을 맞춰 그의 선하심, 여호와를 굳게 신뢰하며 그를 찬양함은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시인은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그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겠는가?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권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받은 바된 증거가 있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이 질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여호와의 힘과 영광을 선포하기를 기대하는 그 목적을 반영하는 질문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언약 백성, 즉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찬송과 여전히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받은 바된 증거를 가지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심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라기는 점점 더 찬양이 사라져가고 메말라가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이 시대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